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급감하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7% 하락했습니다. 최근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낙폭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일부 아파트 값도 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인은 부동산 거래 급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집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된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4.15 총선 결과도 한몫했습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경제 위기 수준으로 떨어지면 부동산 산업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원 넘게 줄고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세라든지 또는 거래세라든지 또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좀 시장 상황을 봐서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 하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개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